So here we got 2H, winner of the Emperor of Mike Wildcard 2012. I'm very happy you are here. How did you experience this battle? 일단 뭐 좀 일단 재밌었고요. 배틀하는 건 뭐 언제나 흥분되고 긴장되는 일이고 재밌었고 또 많이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재밌었어요. Cool, it's cool. And what is the highlight for you at the Emperor of Mike 2012? 배틀도 재밌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친구들과 같이 with brother. Nice. And when did you start to beatbox? 6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6 years ago. And why did you start? 이제 산소에 갔는데 친척 형이 비트박스를 하고 있어갖고 그거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이거 비트박스야 라고 해가지고 한번 호기심으로 배워봤다가 나랑 잘 맞는 것 같네 해가지고 계속 하다 결국 여기까지 와갖고 진심으로 임하고 있고 비트박스로 한번 뭔가 잃어보려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What are your plan for the future? Is there? It's like just 빅박스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앨범이라든지 진짜 보면 소름 돋는 퍼포먼스. 지금 뭔가 비트박스 스킬적으로 소리적으로 굉장히 멋지고 다양하지만 퍼포먼스로도 정말 멋진 비트박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퍼포먼스 비트박스라든가 계속 참신하고 프레시한 걸 만들고 싶은 게 앞으로 제가 할 비트박스고 계속 만들어 나가고 제가 하고 싶어하는 비트박스입니다. 그게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렇게 네. And what do you think the beatbox scene will be in 10 years? 글쎄요, 그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뭔가 되게 기교적으로 기술적으로 스킬적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고 엄청나지만 이게 계속 10년 뒤까지 끝까지 가가지고 어떻게 될지 정말 음악적으로 풍부해질지 아니면 스킬적으로 정말 꽉 차가지고 뭐 듣기만 하면 정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생각도 들기 전에 이거 비트박스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난 사운드가 이렇게 조합돼 있는 그런 비트박스가 될지 상상이 안 되는데 왠지 개인적으로는 기술적으로 지금 치우쳐 있다가 다시 음악적으로 돌아와가지고 뭔가 심플하고 그루브한 그런 형태로 다시 가지 않을까. 어쨌든 계속 멋진 비트박서들은 계속 많이 나올 것 같고 새로운 소리는 계속 많이 나올 것 같고 앞으로도 비트박스는 죽지 않고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네. And is there any artist you would like to work together with? Yeah. 저는 래퍼와 함께 예를 들면은 비트박스로 곡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벌스를 랩이 하고 훅을 비트박스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비트박스 앨범을 만들어서 래퍼랑 같이 작업을 하고도 싶고 지금 하고도 있고 그리고 가수랑도 해보고 싶고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뮤지션들과 같이 해보고 싶어요. 바이올린이라든지 첼로라든지 all artists. Yeah. 모든 아티스트와 함께 같이 비트박스를 할 수 있는 시도는 모두 다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비트박스는 뭘 해도 잘 어울리고 참신하고 프레시하고 원초적이니까 굉장히 좋은 장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도를 다 해보고 싶어요. 네. And do you want to show us a little beatbox skills? Do you do a little beatbox for us, please? Freestyle? Yeah. Yeah, man. 2H, thank you so much for the interview. I wish you a lot of fun at the Emperor of Mike. And I'm looking forward to the video. Thanks, man. Thank you. Thanks, man. Yeah. Ah, yeah.
Thanks, man. So nice.